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에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선박 움직임이 끊겼던 이곳이 약 두 달 만에 활동이 재개된 것으로 보이면서 안보리 제재로 금지된 석탄 수출 움직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4월 21일자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길이 155m인 이 선박은 적재함의 모든 덮개를 연 상태로 석탄 선적 부두 옆에 정박한 상태입니다. 다음 날인 22일자 같은 장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전날보다 더 자세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선박의 적재함과 선박 바로 옆 부두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내 대표적인 석탄 취급 항구에서 화물선이 석탄을 운반하는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남포 석탄 항구에 선박이 다시 등장한 건 약 두 달 만입니다. 남포의 석탄 항구는 지난해와 올해 초 매우 분주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선박 활동은 끊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재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 선박의 활동이 다른 나라로 석탄을 수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면 이는 분명한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중국 등의 무기나 아래 북한은 계속 석탄 수출을 해오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helps sustain North Korea's economy, which coal was estimated to be a third of its foreign revenue.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불법 정제유 취득을 비롯해 불법적인 석탄 수출을 지속해오면서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에 연루된 선박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틈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이 미국의 의료 분야를 겨냥한 사이버 해킹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들 국가들이 벌이는 범죄 행위에 맞서 미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크리스토퍼 크랩스 사이버 보안 기반 시설 안보국장과 폴 나카손의 사이버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속에 미국의 의료 공공보건 연구 부문은 적국과 범죄 행위자들의 정교한 해킹 작전이라는 전례 없고 위험한 활동에 직면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행위는 병원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의료에 관한 허위 정보 유포, 그리고 미국의 의료 대응과 연구에 대한 스파이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악용하는 국가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 당국의 해커들도 국제보건기구와 미국 동맹국의 공중보건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과 공화당 중진인 톰 코튼 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총 5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한은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 소행으로 알려진 한국 정부를 겨냥한 사건 보도도 첨부됐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에 악성 코드를 숨긴 이메일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내 정보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김숙희로 알려진 북한의 해킹 조직의 악성 소프트웨어 변종인 베이비 샤크가 설치됐던 것으로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이슈메이커스랩이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on our radar because this is a great time for our adversaries, whether it's in North Korea or other, you know, problematic regimes around the world that will really use this time to exploit, to maybe enhance their positioning.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 보안 당국에 이런 해킹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병원 등 유관 기관들과 공조해 강력한 대응 억지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 등 4개의 적대국 가운데 북한의 악성 사이버 행위에 대해 가장 낮은 빈도의 제재와 기소를 해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2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북한 등 4개 적대국의 36개 단체와 개인 156명을 대상으로 한 기소와 제재 부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전체 190여 건 가운데 3%인 6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자인 트레본 로건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VOA에 미국 행정부는 사이버웨어 불법 행위에 가담한 북한 단체를 겨냥해 제재와 기소를 단행한 것과 달리 불법 사이버 활동 단체에 대한 처벌은 많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가 이란에는 모두 33건의 제재와 기소 조치를 취했다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 빈도와 역량 등이 이란보다 뛰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 당국의 조치는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2일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건강 이상설 보도와 관련해 북한 측에 연락을 시도해봤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덧붙일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김 위원장이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은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 핵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부인할 아무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당선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탈북민 2명의 한국 국회의원 당선은 북한인들의 사고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22일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번 당선을 통해 북한의 엘리트와 일반 주민 모두에게 한국인들이 새롭게 변화된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길 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하 계층인 꽃제비 출신 지성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엘리트 출신인 자신이 함께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북한인들에게 능력과 경쟁력만 있으면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우수성을 생생하게 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북한 내 극비 사안으로 알기 힘들지만 신병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상황들을 보면 북한 내부에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